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레몰로 하모니카에 있어서 반음 처리, 반음 관계에 있는 곡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모니카를 처음 접했을 때는 하모니카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지금 하모니카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모니카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트레몰로 하모니카의 종류가 다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에 따라 그게 맞는 하모니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는 장조와 단조가 있죠. 즉 메이저, 즉 장조 하모니카는 12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키가 E, F, F샵, G, G샵, A, A샵, B, C, C샵, D, D샵. 단조, 즉 마이너도 12종류가 있습니다. E 마이너, F 마이너, F샵 마이너, G 마이너, G샵 마이너, A 마이너, A샵 마이너, B 마이너, C 마이너, C샵 마이너, D 마이너, D샵 마이너.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하모니카가 장조와 단조를 다 플러스 해보니 24개의 그러면 키가 필요한데 과연 하모니카를 배우려면 모든 키를 다 사용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모니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C하고 C샵만 있어도 하모니카 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고 나서 그 곡에 맞는 하모니카를 구입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하모니카 키 선택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저의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C하고 C샵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C는 피아노 건반에서 흰 건반 역할. 그 다음에 샵은 피아노 검은 건반 역할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C 메이저, C샵은 C샵 메이저 또는 D 플랫 메이저도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이명동음 또는 딴소리 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에 C키, 위에 C샵 하모니카를 이두 개를 같이 댑니다. 대신에 자, 두 개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하모니카를 또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우리가 세안하듯이 아침에 세안하듯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살포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편안하게 잡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양쪽의 하모니카 홀, 양쪽의 하모니카 홀 쪽을 살짝 가려줘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홀을 막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음 부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는 손을 조금 이렇게 비켜서 이렇게 연주해도 되지만 대부분 하모니카를 끝에 양쪽의 홀은 살짝 갖다 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미는 손은 어떤 손이죠? 이 엄지손가락이죠. 이 엄지손이 밀어줍니다. 하모니카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하모니카와 위에 하모니카는 겹치되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스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자, 밀어주는 역할은 뭡니까? 입술이 들어가겠죠? 그럼 당겨주면서 우리가 입술이 위로 가는 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왼손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왼손은 가볍게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느린 곡들은 하모니카를 두 개를 공평하게 잡고 있는 비율을 공평하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공평하게 잡아서 같이 이렇게 밀고 당겨주면 상관이 없는데, 빠른 곡이 나오면 처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 또는 좀 빠른 곡들을 처리할 때는, 자, 권총 잡듯이 권총을 잡았다 생각합시다. 총을 잡을 때 장난감 총도 뭐 괜찮고, 자, 밀고 당기고 이 상태입니다. 대신에 하모니카가, 이 포개져 있는 하모니카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벗어나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음역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 위가 음이 틀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하모니카가,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하모니카 21홀 하모니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도하시는 분들에게도 21홀 하모니카를 통일시켰습니다. 하모니카는 24홀이든 21홀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하모니카 두 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위가 맞아야 됩니다. 아래를 21홀 쓰면 위에도 21홀, 밑에가 24홀이면 위에도 24홀. 아시겠죠? 밀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뭐 티싱글 상태, 입 모양, 기초자들은 입 모양 우 상태 상관없습니다. 자, 반음 한번 올려 볼게요. 반음. 물론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겠죠. 조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하다 보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머리가 움직이지 않게 최소화시켜서 이 손목만 가게끔. 무슨 말이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여기 주의하실 점, 마치 하모니카를 두 개를 잡든 세 개를 잡든 듣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의 하모니카로 부는 것처럼, 아시겠죠? 이렇게 부실 때 이게 뚝뚝 떨어져서 누가 들어봐도 저분이 하모니카를 하나 더, 두 개 더 잡고 부르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확하게, 중간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의 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연결. 이런 관계들. 알겠죠? 반응 관계들. 하모니카 두 개로 막 부를 수 있는 곡들이 많죠. 상당히 많죠. 봄이 오면이라는 곡들. 들리죠? 자, 이게 반음 처리입니다. 반음 처리. 반음을 하지 않고 하모니카 하나로만 다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불 수는 있겠지만 완성된 곡을 만들기 힘듭니다. 반드시 하모니카가 어떻게 해요? 반음 관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트레몰라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C하고 C샵만 있으면, 웬만한 곡들은 C하고 C샵을 부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성을 잡고 부르는 이유는 그 곡에 맞는 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곡은 G키인데 G로 부르면 예쁘겠죠. 근데 이 키를 가지고 C키를 부르면, 물론 부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곡을 살릴 수 있는 G 하모니카나 거기에 가까운 조성에 해당되는 A나 G샵이나 F샵이나 이런 키를 부르면 그 곡이 더 음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모니카를 세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부채 살펴듯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은 아래에다가 놔두고요. 자, 여기서 저는 하모니카 3개 이상이 들어가는 곡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를 잡는 곡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대에 섰을 때 우리 연주자들은 관중에게 얼굴을 반 이상 가리면 실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러도 잘 부르면 되겠지만 그거는 관중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모니카 3개 이상을 부르는 곡이 있다면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하모니카를 3개 잡든 4개 잡든 그거는 연주자,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자유지만 저의 주관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저는 하모니카 3개 이상을 부를 때는 차라리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이용해서 하나로 연주하셔라. 알다시피 저는 하모니카를 부르기 전에 전통 클래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 매너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모니카 C하고 C샵을 잡으실 때, 권총 잡듯이, 자, 이 상태, 밀고, 당기고, 밀고. 실제로 이 엄지손가락이 역할을 하는 거죠. 밀고, 당기고. 왼손은, 예, 살짝 잡아주는 역할. 밀고, 당기고. 실제로 잡아주는 역할은 왼손이다. 영상으로서 이 100%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잘 보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음계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곡들을 잘 연구해 보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